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록미디어의 이소연입니다. 오늘은 한국을 대표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 아이콘, 그리고 한국의 대표 코인 아이콘과 함께 할 텐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은 저희 대표님 간단하게 아이콘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만 부탁드립니다. 네, 아이콘은 다양한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인터체인 프로젝트로서요. 한 블록체인에서 있는 혁신을 블록체인과 연결을 통해서 계속 전파하고 결국은 리얼월드와 크립토월드를 연결하려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저희 연설대회 담임님께 잘 봤는데요. AI 관련돼서도 많은 얘기를 나누시더라고요. 네네. 이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활용할 부분인지 혹시 설명 가능하실까요? 네, AI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어떤 그 금융권의 핀테크 서비스로서 AI 팀이 있어서 적용을 했었는데요. 아, 네네. AI 학습을 통해서 어떤 효율적인 대출 모델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유용성을 찾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 아이콘 네트워크에서의 어떤 인센티브 시스템이라든지 통화량 조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이런 머신러닝 통해서 얻은 기법들을 좀 적용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 블록체인과 AI 기법을 함께 적용해서 이 프로젝트를 구현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들었을 때 킬러 앱스 관련해서 오라클 문제 이걸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오라클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아시는 분이 또 없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가능하실까요? 이 블록체인 씬에서 얘기하는 오라클 문제는 실제 스마트 컨트랙트에 있는 데이터들과 현실 세계의 데이터들이 같은지 다른지 보증해주는 게 없다는 사실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내일 날씨가 맑으면 10비트코인을 주기 위한 컨트랙트가 있는데, 내일 날씨가 맑은지 안 맑은지를 누가 보증하느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에 있어서 여러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맑다고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하면 맑게 한다든지 인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사실 제가 발표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기상청이라든지 사실 그런 부분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실제 퍼블 블록체인에 직접 붙을 가능성이 사실 적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쓰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가지고 퍼블 블록체인 연결을 통해서 그런 오라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아, 그런 내용이셨군요.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셨을 때 서울시, 그리고 관세청, 그리고 자동차 기법, 굉장히 여러 가지 산업 전반적인 부분의 서비스를 구현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서 이제 아이콘이 앞으로 더 펼쳐나가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시지? 네, 현재 말씀해 주신 대로 서울시나 여러 가지 관공서, 그리고 또 정부기관들, 또 민간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만들고 있어요. 네네. 근데 거기서 만든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실제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저희는 이 가치가 그 서비스에 머무르지 않고 아이콘 네트워크나 다른 퍼블릭 블록체인을 통해서 퍼져나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시 서비스를 서울시민이 아닌 부산 사람도 쓸 수 있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좋은 서비스가 있다면, 이런 것들이 저희가 추구하는 방법이고, 아이콘은 계속 지속적으로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만들어 나가고 이런 것들을 퍼블릭 블록체인을 통해서 계속 합쳐서 더 많은 블록체인 혁신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단기적인 목표, 장기적인 목표 한 번씩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단기적으로는 사실 저희가 백서에 적어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완성하기 위해, 사실 다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콘은 사실 시작된 지 1년 뿐이 안 된 프로젝트인데 짧은데 맞습니다. 급속도로 이렇게 네, 아직까지 저희가 갈 길이 멀고 아직 그 백서에 써있는 내용들을 다 만들어내는 게 사실 저희의 단기적인 목적이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블록체인의 가치는 이런 시스템이 다 만들어졌을 때는 사실 사람들의 어떤 합의를 통해서 갈등 지수를 낮춰낼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곳에 활용돼서 사회의 갈등수를 낮추는데 목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콘이 한국을 대표하는 이런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만큼 더 다양하게, 더 많은 프로젝트들 함께 구현시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지금까지 블록미디어 이소연 기자였고요. 아이콘의 김종률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